네, 다음 강하늘 조준영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예상이 되시죠? 유해의 뽀뽀 씬을 선보이게 되었는데 소감이 궁금하고 두분 호흡이 어떠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단 기자님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가만히 있어 보자. 잠시만요. 촉촉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촬영 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준영 씨 연기 인생의 첫 키스 씬이었다라고 했는데 맞죠? 그때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첫 키스 씬 제가 아사가서 정말 죄송하고 그때 참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촬영 현장에서 되게 미안하단 말을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잠깐 부연 말씀을 좀 드리면은 강하늘 씨가 그 장면 찍을 때 저희 굉장히 놀랐어요. 그 안심을 계속 시키면서 안심을 계속 시키면서 그냥 덥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두 가지 다 연기자로서의 자세와 또그 선배로서의 자세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여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 찍을 때. 아닙니다. 예, 해야 되는 거 빠르게 해치우자. 예,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